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7라운드 1경기 유창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SK엔크린대 신한천일염의 대결로 7라운드의 문을 엽니다. 최근 농심배와 삼성화재배 예선으로 모든 선수들이 좀 체력적인 소모가 큰 기간이기도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좀 힘든 시기인데요. 오랜만에 이세돌 구단이 나오는데요. 네. 이세돌 구단이 오랜만에 어떤 모습 보일지 상당히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박영훈 구단이 최근에 연승 중 아주 컨디션이 좋습니다. 또 박영훈 구단의 연승이 어디까지 가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특히나 장고대국에 출전을 하면서 연승을 하는 것을 이세돌 선수도 알아서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오더 어떻게 나왔을까요? 먼저 현재 순위부터 확인해드립니다. 네, 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현재 단독 1위 정관장 황진단이 5승 1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네, 남은 모든 팀들은 거의 엇비슷한데요. 3승 2패, 2승 3패. 일단은 뭐 정관장 팀만 독보적이고 네, 다섯 판의 대국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세돌 선수와 박용훈 선수가 만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셨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만나볼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뭐 박용훈 선수는 계속 장고로 나오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오더가 좀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 이세돌 선수를 맞대결을 피한 것은 맞대결을 피하는 것이 오히려 팀의 승리에 더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네. 과연 그럴지는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7라운드 신한천일염과 SK엔크린의 대결입니다. 1국부터 3국까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승부다. 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SK엔크린대 신한천일염의 7라운드 1경기입니다. 1국 창고대국 이호범 선수 대 박영훈 선수의 대결. 네, 박영훈 선수는 계속 창고대국에 나와서 연승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1승을 확보하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팀의 전력에 절대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포함하면은 장고대국에서 무려 7연승 중입니다. 다른 팀에서는 계속 고민일 거예요. 박영호 선수와 장고대국에서 일지명 선수를 내보내서 맞대결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약간 좀 지명이 낮은 선수를 보내서 좀 피해야 될지 네. 계속되는 고민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장에 출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신민준 선수와 민상현 선수의 3국인데요. 네, 두 선수 랭킹도 23위, 24위로 굉장히 비슷하고요. 네. 사실 예측이 좀 굉장히 안 됩니다. 원래 신민준 선수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인데 뭔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좀 바라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그 벽이라고 할까요?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최근에 있었던 매지온배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네. 했었죠. 그래서 우승을 하고 좀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는데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자, 2국입니다. 강승민 선수 대 이세돌 선수의 대구. 그동안 두 번의 대결이 있었는데요. 모두 다 KB리그에서의 대국이었습니다. 네, 이세돌 선수 하면 정말 바둑 내용에서도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아주 예민한 바둑을 구사하는데요. 강승민 선수도 바둑에서 굉장히 날카롭고 재능이 뛰어난 바둑을 보여줍니다. 네. 지난 포스트 시즌에서의 대국이 마지막 대국이었는데요. 네. 결과가 이세돌 선수의 불계승이라고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상 시간패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마지막 아홉에 급히 착수를 하면서 판 전체를 망가뜨리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보통 이런 시간 사용 불안함에 있어서 많은 선수들이 좀 지적을 하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세돌 선수가 약간 이제 중국식 포석을 펼치려고 하니까 이쪽 손목을 뒀어요. 네. 이 손은 잘 두질 않는 수인데 일단 중국식 포석을 좀 견제를 하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견제가 되는군요. 보통 이제 걸쳐가게 손목을 두면은 이쪽이나 이쪽 손목을 두면은 먼저 걸쳐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제 정석 선택을 하면 중국식 포석을 잘 안 두는데요. 아예 화점 쪽에서 걸치고 그래도 일관된 작전을 두고 나왔습니다. 네. 포석은 사실 어느 수가 정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때그때 좀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가 이런 중국식 포석을 좋아하면 그 포석을 좀 피하기 위해서 약간이라도 좀 안 좋더라도 좀 비트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그동안의 대국이 이세돌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요. 네. 아마 강승민 선수도 오늘 백을 준다면 이세돌 선수가 중국식 포석을 쓸 거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요. 이세돌 선수가 특히 이세돌 선수의 바둑 자체가 이제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고 있는데요. 일단 이세돌 선수의 바둑은 변화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뭐 영화로 얘기하면은 뭐 액션이나 스릴러 영화 같이 반전이 굉장히 많죠. 네, 예측 불허의 바둑이죠. 네. 그리고 나빴다가 역전시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능합니다. 반대로 이제 이창호 선수가 이제 대표적으로 좀 너무 안정적인 바둑이죠. 네. 그래서 일단 보는 재미는 이창호 선수의 바둑보다는 이세돌 선수의 바둑을 훨씬 더 재밌게 관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뭐 이창호 선수의 바둑이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그 깊이가 워낙 깊어서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려요. 네. 일단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요. 일단 이 모양 자체를 이창호 보단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이고 두텁게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 기풍입니다. 막 약간 이제 복잡하고 느슨하고 얇고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큰 변화 없이 후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대로 이세돌 선수는 그렇게 안정적으로 정리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변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투를 잘 하는 기사가 공격적으로 해서 잘하는 기사도 있고 뭔가 변화를 많이 둬서 상대가 이제 전투를 걸어오게끔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후배 기사들 놓고 이창욱파, 이세돌파 네. 이렇게 부류를 나누기도 하는데요. 지금 뭐 정석 손이 너무 빨리 나오네요. 네, 요즘에는 이정석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느느스를 선택했네요. 보통 이제 늘고 이렇게 늘어서 두는 바둑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통 젖히고요. 받아줄 때 두 칸을 띄어서 두는 수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 젖히는 수를 교환 안 하면 이제 일로 젖히고 이 끊는 수가 있어서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 젖혀놓고 이제 가는 건데 이소울 선수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끊어 먹으면은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집으로 손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세돌 선수의 기풍은 이런 공격적인 것보다는 약간이라도 이제 손해를 안 보는 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손해를 안 보게 되면은 그만큼 좀 이 공격을 당할 수 있고 열분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제 상대는 손해 이세돌 선수가 이렇게 뒀기 때문에 백은 약간 집으로 손해 본 느낌이거든요. 그럼 강하게 둘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러면서, 받아주고 싶지는 않아요. 네, 받아주면 이건 손해를 많이 본 거죠. 이러면서 이제 난전이 됩니다. 네. 근데 그 난전에서 이소돌 구단은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뭐 최고의 선수입니다. 네, 현재 국가대표 선수팀에서는 사전에 승부 예측을 했는데요. 네. 3국만 5대 5고 1국과 2국은 모두 주장 선수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살짝 우세네요. 65. 그만큼 이호범 선수와 강승민 선수가 강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세돌 선수나 박영우 선수 되면은 뭐 한 70%가 넘는 우세를 점치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거든요. 특히 아마추어 팬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승부 예측을 하면은 뭐 거의 한 80% 될 것 같은데요. 뭐 지명 랭킹 거기에 상대 전적까지 앞서가고 있으니까요. 네. 일단 강승민 선수 천천히 가겠다. 보통은 이제 이런 수는 여기 좀 아깝긴 한데 이런 데 이제 교환을 보통 하고요. 여기 이제 어깨 짚어서 그리고 한 칸을 띄어서 이쪽을 이제 공격을 하는 수를 이제 보통 노리는 게 보통인데 이것은 이제 받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수 아니면 이수겠죠. 받아주면은 천천히 뭐 두텁게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양은 언제든지 일로 붙인다든지 일로 둔다든지 하면 패가 됩니다. 바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네, 굉장히 유연하게 둡니다. 확실히 저런 수법들은 상대를 의식한 수예요. 유창혁 위원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셨었는데요. 네. 보통 이제 일감은 어깨를 짚어서 뭔가 싸우는 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역시 이세돌 구단도 선수가 이거는 이제 뭐 다른 뜻은 없고요. 이쪽을 이제 호구쳐서 약점을 그래도 좀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받아주더라도요. 그냥 받아주면 약점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음을 노리는 수라고 봐야 됩니다. 항상 남겨두는군요. 네. 이세돌 선수 바둑이나 이세돌 선수 모습 보면은 언제나 이제 상대의 빈틈을 계속 노리거든요. 그래서 이 빈틈을 남겨놔야지 이제 여기 끊는 수, 건너붙이는 수 등에서 노림수를 계속 노리겠다는 뜻입니다. 성격도 좀 이창욱 선수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창욱 선수는 본인의 빈틈을 언제든지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빈틈이 혹시 있지 않을까. 아, 평소 모습에서요? 아니요, 바둑에서. 아, 바둑에서요. 예, 평소 모습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아, 네. 예, 근데 이세돌 선수는 반대로 상대의 빈틈이 어딜까를 굉장히 찾습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이창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빈틈을 찾으니까 자꾸 지키게 되죠, 본인의 빈틈을요, 안정적으로. 이세돌 선수는 상대의 빈틈을 찾기 때문에 계속 날카로운 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마 대국하는 당사자도 이세돌 선수하고 두면은 아플 수밖에 없고요. 이창호 선수하고 두면은 이제 답답합니다. 네. 빈틈이 없기 때문에 네. 어디 쓸 데가 없거든요.
일단은 뭐 무난한 수들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이쪽을 가서 받아주면은 모양을 펼치는 바둑 뭐 이런 바둑인가요? 근데 나중에 이 자리는 역시 아프긴 하네요. 있는 정도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활용당하는 것이 좀 아프거든요. 한 번 더 받아야 되네요. 예. 이 자체가 이제 약간 기분이 조금 안 좋죠. 그렇다고 받기에는 발이 너무 느릴까요? 예. 물론 이렇게 받아도 바둑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너무 느리게 둬서는 좀 기세로 좀 두기 힘들 것 같은데요. 예전의 기사들, 예전의 바둑은 저 때도 그렇고 이제 이 바둑판에서 이제 가장 최선의 수를 두는 것이 일단 기본으로 이제 배웠는데요. 요즘은 이제 최선의 수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인 그런 수도 많이 연구를 합니다. 지금 상대가 쉽게 해서 수비형이면 좀 더 공격적인 모양을 펼치게 되고요. 네. 좀 심리까지 더 읽게 되는 건가요? 예, 약간 좀 역시 바둑도 이제 좀 스포츠 체육 스포츠처럼 승부 이런 쪽에 이제 많이 비중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아무래도 일본 영향이 좀 있어서 그런지 바둑이 이제 도나 예술 쪽으로 이제 저희들이 배우고 접근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일단 가장 정수 최선의 수 뭐 이런 쪽에 중점을 줬고요. 그렇게 못하면 혼났습니다. 아, 바둑 주네요. 귀를 살아 두나요? 이 수는 물론 집으로도 이제 패로 크지만은 여기를 둬놔야지 나중에 이쪽을 건너붙인다든지 해서 노림을 노리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맛은 있습니다. 나중에 젖히면 이거 젖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물론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때리고 늘면은 이거 차단이지 않습니까? 아, 잡았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맛들이 굉장히 나쁩니다. 여기 두면은 또 이것도 젖히는 것도 있고 이리로 건너붙이는 것도 있고요. 네. 이리로 끊는 것도 맛이 꽤 나빠요. 가령 이제 이리로 둬서 이렇게 두면 끼어 있는 것도 있지만 단순하게 이렇게 두고 이렇게 잡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이런 맛들이 있어서 지금 강승민 선수는 이쪽을 두고 이제 흙으로 하여금 이런 데 지켜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 역시. 그런데 이세돌 선수는 항상 강한 수부터 생각을 하죠. 네. 사실 저수 저런 수 둘 것 같았어요. 좀 아껴두는 그런 맛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 그냥 느슨하게 지키는 건 싫다는 얘기예요. 공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약점, 약한 쪽을 지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일단은 뭐 공격이 가장 세상에 뭐 방어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이세돌 구단은 공격을 통해서 수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보는 교환까지 일단 할까요? 일단 여기는 둘 것 같은데요. 요거를 이제 호구를 치게 되면은 요 교환은 오히려 악수 의미가 있어요. 아, 늘어서 드네요. 오히려 늘고 뛰겠다는 얘기예요. 계속 이제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를요. 한 칸을 뛰어서 두는 것은 이거는 이제 더 먼저 나갈 수 있지 않나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있기는 좀 싫어요. 여기서는 한 칸 뛰는 게 좀 낫기 때문에 네. 한 칸을 뛰어서 두는 것은 가볍게 처리하고 발빠르게 두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 여기를 지킨다든지 아니면 큰 자리를 간다든지. 근데 이세돌 구단은 계속 이쪽을 이제 압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데 붙이는 수는 이제 10초 하나 두지 마라 이런 식입니다. 타이밍이 안 나올 네. 것 같은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강승민 선수 그래도 붙여요. 붙여갑니다. 네 역시 사실 또 저런 모습이 강승민 선수다운 수입니다. 네 이런 부분을 강승민 선수의 매력이라고 항상 네. 꼽아왔었거든요. 박력이 있죠. 사실 또 저렇게 박력이 있어야지
이세돌 선수한테는 해볼 만합니다. 워낙 이제 이세돌 선수처럼 이제 인류 기사들한테 쫓기면은요 이길 기회가 전혀 없어요. 끊임없이 강하게 해야 됩니다. 같이 싸우다 보면 기회가 생기거든요. 사실 또 인류 기사들끼리 대국을 저희들이 이제 기보로 이렇게 보더라도 뭐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실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류 기사들도요. 근데 이 인류 기사들끼리 두고 이제 연구를 해보면 실수가 굉장히 많은데 네. 보통 이제 그렇지 못한 기사들은 실수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인 이상 실수가 안 많을 수는 없습니다. 차이의 문제죠. 네, 일단 붙이니까 재밌네요. 이세돌 선수도 남은 시간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이쪽이 두터우면 돌이 두터우면 이렇게 나와서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젖혀서 싸움이 되는데요. 근데 이쪽을 이제 가령 어떻게 봉쇄를 하더라도 아직 이쪽에 빠져나가는 길이 있어서요. 조금은 어려워요. 이게 끊어서 돌 수도 있고. 이쪽으로는 손해가 좀 크거든요. 네. 늘어서요. 늘어서 두는 수는 가장 이상이, 네. 변화를 좀 상대에 이제 좀 좋은 맥이 안 나오게끔 하는 수인데요. 백이 두어 가더라도 우상이 다칠 만한 수단이 없다라는 건가요? 꼭 붙이면 나와서 끊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흑이 안 될 것 같고요. 둘, 셋, 그러면 젖혀야 되는데 다섯, 여섯, 이런 식의 일곱, 진행이 예상이 여덟, 이거는 백이 아홉, 없나요? 열, 네 번 남았습니다. 이런 진행을 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백의 다음 수가 잘 안 보이네요. 뭐 있거나 한다면 여기요? 네. 이 자리가 너무 보여서 그건 나중에 여차하면 요거 넣으면 살거든요. 급수가 너무 보여요. 예. 30초 하나 여기도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강승민 선수 장구할 수밖에 없네요. 여덟, 어렵습니다. 아홉 밀었어요. 이거는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나오는 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 싸움도 굉장히 머리 아픕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여기를 젖히고 요 형태가 백도 이제 모양은 조금 나쁜데요. 흑도 아직 완생은 아닙니다. 여기 단수한 친 게 나중에 문제가 좀 될지도 모르겠어요. 치고 나서 요 이어야 되는데 요 교환을 안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이쪽으로 끊는 약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별 문제 없는 자리라고 봤는데 그 수가 말을 할 수가 있군요. 네. 일단 모양은 붙여서 돼야 되나요? 지금 이건, 붙이면 좀 다른가요? 근데 이거 바꿔치기도 근데 여기 형태가 요거를 버릴 수도 있어요. 이제 악수를 많이 뒀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일곱, 이제 바꿔치기도 있을 여덟, 것 같습니다. 아홉. 붙였어요. 그래도 누가 더 악수냐? 지금 여길 둬서 이걸 다 받아주면 이건 흙이 조금
좋은 모양은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막는 수가 생겼거든요. 끊으면 별 수가 네, 없나요? 이거는 이제 회두리를 쳐서 이거는 넘어갈 수는 있는데요. 네, 이거는 너무 흙이 안 좋습니다. 한 점 잡혔어요. 늘어도 밀면 못 나가는군요. 네. 이상하죠, 이거. 네. 이 선택은 할 수가 없겠고요. 바꿔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여기를 두고 붙이면은 일로 먹어서 바꿔치기가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이 판단이 어렵습니다. 누가 좋은지. 조금 더 강수는 없을까요? 위로 치받는다던가 해서. 뭐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각만 하고 못 할 것 같은데요. 흙도 수가 별로 안 많지가 않아 갖고요. 네, 아까 유창혁 위원이 말한 거기 진짜. 그 부분에 약점이 있다라는 거죠. 예, 거기를 먼저 물어보네요. 상대 응수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 집어서 끊으면 죽었군요. 이걸로 해결인가요? 예, 없어요. 다음 수가 두 수라서. 네. 30초. 하나. 이게 이제 어떻게 받느냐 일단 물어봤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바로 아홉, 손이 나오지 못하네요. 세 번 남았습니다. 일단 너무 어려운 수가 나왔습니다. 일단 속기에서 저런 수 나오면 참 힘든데요. 가만히 빠져서 받는다면 역시 바로 차단을 갈까요? 이렇게 젖혔을 때 득이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붙이면은 네. 블루도 득인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치받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무조건 이건 약간 득일 것 같아요. 셋, 넷, 오히려 지금 다섯, 백이 일로 젖히는 수. 일곱, 이런 수도 안 되나 지금. 아, 치받는 수를 뒀어요. 어, 버립니까? 이걸 버리겠다는 뜻인가요? 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거의 선수이긴 한데 네, 이세돌구단은 석점이 요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요석을 잡아서 괜찮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이러고 나서 다시 또 살립니다. 바둑은 더 어려워지겠는데요. 네, 일단 강승민 선수다워요. 강승민 선수도 이런 치열한 바둑을 아주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네, 자, 우상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7라운드 1경기입니다. 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SK앵크린 대 신한천일염의 대결입니다. 자, 강승민 선수와 이세돌 선수의 바둑 정말 재밌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어떻게 넷, 내다봐야 다섯, 할지 어렵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번 남았습니다. 네, 일단은 이세돌 선수가 이제 여기 찔르니까 못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 이제 때리고 네. 이을 때 뭐 여기를 이런 교환을 하고 네. 뭐 백은 사는 건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끊는 것도 신경이 좀 쓰이고요.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앙 백 대만은 괜찮은 건가요? 네. 아직 여기가 이제 때려져 있으면은 거의 살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봉쇄가 안 보입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야삼. 어, 있고 또 버팁니다. 아, 일단 또 강수예요. 어, 이 바둑은 다음 한 수 맞추기도 정말 어려운데요. 근데 이 수는 여기를 이제 밀고 나왔을 때 늘면은 이제 이렇게 돌파돼서 싸움이 예상이 되는데요. 어디와 어디의 싸움인 거죠? 이 돌도 지금 양쪽 다 걸려 있고요. 네. 여기도 지금 걸려 있고요. 아, 상 우변도 네. 걸려 있고 뭐 이렇게 막고 바꿔치기를 하는 수. 네. 네. 이걸 또 막으면은 이번에는 있고 네. 여기를 둘 때 이제 이쪽을 또 두고 끊어서 싸움. 어, 이걸 왜 찔러 놓죠? 어, 이게 잘 안 된다고 판단한 거거든요. 어, 이 싸움이 쉽지가 않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이 약간이라도 기분 나쁘네요. 백이 좀 안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요 교환이 굳이 할 필요 없다. 악수라는 얘기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럼 백이 따낼 수 있는 자리를 흑이 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교환은 흑이 득을 봤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나 조금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 타격이 어떻게 되느냐. 약간이라도 이제 주도권은 흑이 분명히 잡고 있습니다. 이 돌과 이 돌이 완승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타격이 잘 되면은 뭐 백도 충분한데 일단 이 자리는 뭐 눈 감고 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아, 그쪽을 강승민 선수가 조금은 괴로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이 기사들의 저런 모습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습관적으로 하는 기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바둑에서는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냥 수읽기 자체로도 어려워서 이런 제스처가 나올 예.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이쪽 젖히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럼 한 번 더 가야 네, 하나요? 이렇게도 그렇게 속 안 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일로 끊어서 싸우는 것도 옆참 버리면 돼요, 이 돌이요. 일로 끊고 이렇게 늘어 싸우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밀고 나와 싸웁니다. 이게 일단 기술 것 같아요 지금. 아, 열점을 버리는 것까지 생각을 네, 해야 하는군요. 뭐 버릴 수 있죠 충분히. 지금 살리는 건 이상해요. 이 수 맞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바둑이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네, 일단 기세입니다. 지금 이곳이 이제 붙이는 수 등 듣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되면 이쪽을 젖히고요. 네. 이 찝는 수도 듣고 있고 나중에 이제 늘어서 꽤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이쪽 나와서 싸우면은 이 다 열점을 이제 버린다고만 마음 먹으면은 백은 마음 놓고 둘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을 못 하면은 완전히 주도권이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뭔 수죠? 늘어도 아, 득입니까? 중앙으로는 더 손해가 되겠는데요? 뭐 아무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뒤로 받아서요. 무슨 수인지 모르겠습니다. 봉쇄잖아요 지금 이제. 아까 봉쇄 없었는데. 그리고 붙여놔도 너무 악수예요 지금 전부. 이것도 씌우면 기분 나쁩니다. 어, 무슨 수죠? 시간에 쫓겨 두었던 걸까요? 그래도 좀 너무 이상한 수가 나왔습니다. 만약 강승민 선수 머릿속에 어차피 열점을 버릴 거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끊는 수가 악수가 될까요? 악수죠 그래도.
30초. 아까는 이제 둘, 봉쇄가 셋,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넷, 근데 지금은 다섯, 한 수로 여섯,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살리고요. 상변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우변은 흙이 먼저 갈 수가 있는데요. 네, 어떻든 여기 이쪽 흙만은 0 이상합니다. 젖혀서 기분이 나쁜데요. 강승민 선수는 지금 여기를 밀고 나오면 그래도 좀 맛이 있지 않냐 이 얘기인 것 같은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이거 여섯, 중앙이 잡혀서 이쪽 득 본 거나 이쪽 손해 본 거나 뭐 득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자리 너무 아파요. 네, 뭔가 100 이상해졌습니다. 우변을 손질해야 된다면 후수로 다 막히게 되는 30초. 결과가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현재 국가대표팀에서는 100의 연속된 실수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데요. 역시 좀 흑마가 좋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로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 또 재밌는 수네요. 그 수는 기발합니다. 어떤 걸 노리는 거죠? 일단 이쪽으로 두는 것은 이제 넘어가서 이건 너무 안 되고요. 아래로 빠지는 것도 이제 늘어서 좀 좋다는 얘기고요. 여기를 이제 빈 삼각으로 두면은 요건 이제 젖히고 이었을 때 요 교환이 이득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세돌 선수는 또 쳐다보는 것이 이쪽을 늘어서 둔다든지 이쪽을 둔다든지 해서 공격이 있지 않냐, 이쪽 잡으러 가는 수가 있지 않냐 이 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흙이 빈 삼각으로만 받아준다면 확실히 득인데 시간을 사용하죠. 형태는 여기를 두고 늘면은 뭐 수가 너무 없어요. 백이 막어도 이건 다섯 수인데요. 끊고 때리기만 해도 네 수거든요. 네. 한 수 부족이죠. 이돌 사석 작전 하기에는 너무 클까요? 뭐 해야죠. 지금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세돌 선수는 그런 수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사실 일로 둬도 백이 좋은 형태는 아니에요. 안에서 이제 두 집 내고 산다는 것 자체. 그리고 역시 반발하네요. 이렇게 놓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지키기만 하더라도 이쪽도 너무 좋아요. 근데 뭐 잡을 수 있는데 안 잡을 이세돌 선수가 아니죠. 무조건 잡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버립니다. 그것은 이제 이렇게 하고 저처면은 뭐 한번 이렇게 패를 하는 맛이 있나요? 요 수가 있습니다. 있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요 수밖에 없네요. 다른 건 다 한대요. 그럼 젖히는 수 말고를 봐야 하나요? 또 그냥 잡는 수가 있지 않을까? 늘어서 잡는 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막상 백하면 이쪽에 좀 많이 있네요. 두 번 남았습니다. 아주 알 수 없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우상에서만 시간을 다 사용할 것 같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 연속해서 사용해요. 가장 깔끔한 수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를 두고 이런 형태도 잡기는 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되고 패로 버티더라도 이렇게 있게 되면 잡기는 했는데 이 형태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아 이거는 마지막 이렇게. 하나 둘 단수 치고 넷, 이렇게 돼 있는 다섯, 모양이거든요. 네. 가위수를 또 해야 돼요. 일곱, 빠지는 것까지 여덟, 늘어서 아홉, 늘어서 맛이 없습니까? 지금은 100을 잡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잡긴 잡는데 이 바깥쪽이 얼마만큼 잘 막히느냐가 문제입니다. 100은 가장 깔끔하게 막고 싶은 지금 상태고요. 흙은 반대로 이쪽이 좀 그래도 10개 좀 만들어야 돼요. 30초. 하나, 둘, 일단은 잡아야지 넷, 뭔가 변화가 있을 것 다섯. 같은데요. 초일기를 두 번 사용하고 여덟, 준수인데요. 네. 여기서 이설 선수의 술기가 궁금합니다. 여기를 있는 이거 일로 두면 살아요 일단은. 그 부분을 교환을 해야 근데, 되나요? 근데 이거를 일로 두면은 일로 둬서 수가 조금 늘어나는 듯한 느낌이고요. 이쪽을 두고 이렇게 단수 쳐놓으면 이제 때리고 이렇게 때리면 또 수가 늘어나는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 쉽지는 둘, 않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네 고민할 만하네요. 마지막이에요. 아홉. 네 거기는 뭐 똑같습니다. 별. 그냥 단수를 일단 쳐야 되겠네요. 그래도 요것이 좀 낫나요 지금은? 백이 따내는 수가 있기는 한데요. 네, 아 그쪽을 먼저 물어보네요. 이렇게 여기까지 받아줄 거냐? 수상전 할 때는 이제 이렇게 받는 게 가장 좋은데요. 이쪽을 두더라도. 모양은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고 네.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다섯 수. 어 그럼 넷, 다 막히게 다섯, 되는 건가요? 어 이거 지금 백이 먼저 도착이라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일로 두면은 또 어떻게 둬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수가 없으면은 여기 수가 없는데요. 일로 있는 수가 사실 좀 까다로워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백이 흙이 일로 이었을 때 이렇게 잡으러 갈 수만 있으면은 지금 문제가 됐어요. 아까랑 뭐가 다른 거죠?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네. 여기가 다섯 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여섯 수예요. 백의 흙이 다섯 수, 한 수 부족이에요. 물론 뭐 잡으려면 막 이런 식으로 악수를 많이 두면 가능할지 모르는데 네. 그런 거는 싫고요. 지금 있는 수가 문제예요. 지금 때리고 여기 이었을 때 백이 치받는다면 근데 치받으면은 이거 아 중앙이 또 걸려 있는 건가요? 중앙이 문제예요. 막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네 봉쇄가 가능한가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백이 잘 안 보이는데요. 어 붙였습니다. 붙인 수도 됩니까? 오 이것도 돼요. 이러고 간다는 건가요? 네.
근데 이걸 교환을 안 해놨기 때문에 네. 백이 살자고 하면 손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마지막 하나 이건 이제 느는 거하고 씌우는 게 맛보기라는 얘긴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거기까지는 진짜 어렵습니다. 만약 한 점을 잡으면 여기요? 어떻게 진행이 되죠? 여기요? 우변에 이쪽이요. 한 점을 잡으면 그것도 이제 나 붙여서 끊는 수가 문제예요. 이제 단수를 쳐서 팹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냥 이거 있는 것은 이어서 너무 쉽게 안 돼요. 장문하고 막는 수가 맞보기라서요. 입패를 해야 되는데 저기를 때려서 이제 패를 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이게 굉장히 다섯, 어렵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그쪽을 먼저요. 살자 살려줘야 됩니다. 뭐야 크기를 키우기 전에 물어봤거든요. 네, 살려줘야 돼요. 지금 여기를 건너붙인다든지 그래서 때리고 이제 살았습니다. 둔 이상 이제 맞겠죠. 백도 받아야 해요. 예. 근데 아까 반발이 어땠을까 그것도 궁금하네요. 여기 두는 수는 없습니다. 이건 이어서 수부족이에요 자체로. 다섯. 안 됩니다 이거는. 일곱. 무조건 붙여야 돼요. 늘어서요. 네, 무조건 이쪽으로 둬야 됩니다. 바꿔치기 됐던 자리가 다시 또 바꿔치기가 됐습니다. 네, 강승민 선수가 조금 더 강수를 넣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시간이 조금 더 주어졌더라면 강수가 나왔을 수도 있을 네, 그렇죠. 텐데요. 오래 장고를 했겠죠. 자, 이 부근에서만 초읽기 다 사용하면서 두 선수 모두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좀 더 강수를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여섯, 백이 좀 아쉬움이 일곱, 있습니다. 여덟, 이건 다시 아홉, 타협이 됐어요. 네. 예. 이거 왜 끊어놨습니까? 상변이 남았다. 흑이 백이 여길 뒀어도 흑은 두는 수가 요 수밖에 없어요. 공격하려면요. 근데 그걸 여길 끊은 거예요 지금. 대학수가 됐는데요. 여기 왜 있죠. 차라리 이런데 뭐 아무데나 이거보다 낫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데. 지금 젖히는 게 불가능한 거죠. 젖히면 이제 건너붙여서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괴롭죠. 네. 마지막. 왜 둬서 이렇게 고생을 하죠.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네. 다섯. 여섯. 강승민 선수 너무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이 끊는 수 들 때. 그러니까 바둑을 뭐 어떻게 보면 좀 단조롭게 생각할 때도 필요한데 사실 너무 고민하면은 고민 끝에 악수도 많이 나옵니다. 백의 이제 노림수는 여기 끊는 노림수가 아주 굉장히 강력한데요. 근데 이제 이쪽이 먼저 공격을 당하니까 끊을 지금 타이밍을 잡기가 힘듭니다. 호구 쳐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맥은 호구 같이 보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아, 이게 수까지 당합니까? 호구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 치면은 여기 하나 집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눈다든지 해서. 네. 그리고 나중에 끊으면 되는데요. 그건 울고 싶은 데를 너무 아픈데요. 보통 이제 프로들이 수당하면은 진짜 울고 싶습니다. 이건 너무 아파요. 지금 투자된 돈은 많은데 집이 한 집도 없어요. 이 자리는 무조건 망하더라도 둬야 될 것 같은데 강승민 선수가 이 시간에 쫓겨서 네. 일단은 조금은 행보가 좋지 않습니다.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이세돌 구단의 알파고 같은 수읽기라는 네. 평을 하는데요.
뭐 이세돌 구단의 술기도 술기지만 강승민 선수가 뭔가 결정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느슨하게 계속 두고 다섯, 있어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는 그리고 중앙을 지켰네요. 민우수가 안 됩니까? 여기가만 되면은 곤란한 거 아닌가요? 이수상전은 어떤 거죠? 이거는 잡혔어요 지금 배 유감무 갑니다. 그럼 밀었을 때 일단은 늘어야 하는데 찐민수를 돌 수가 있습니까? 상변을 먼저 교환을 해두더라도 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니 이거 이것도 잡힌 거가 아닌가요? 지금 가죠? 여기 왜 안 집었을까요 이세돌 구단? 고안집 벗어 좀 머리 아파졌어요. 역시 지금 찝는데요. 어렵지 않다는 듯이 손이 나오는데. 근데 어려운데요. 여기 두고 이으면은. 네. 이 손은 지금 안 돼요 지금. 아까 보여드렸듯이 똑같이 유감무감. 아 유감무가가 쉽지가 않긴 하네요. 여기를 두고 이렇게 때리면. 네.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 패. 근데 늘어진 패라서 못할 것 같은데요. 이으면 어떻게 두죠 여기서? 만약 상변을 먼저 막는다면 그럼 이제 이쪽을 젖히고 이어서 이 머리 문제가 이쪽이 계속 미는 게 선수인가요? 하나, 둘, 이제 다 선수면 또 다르겠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건 이수상전이 이것도 흙이 잡힌 것 같은데. 아 잡혔어요. 지금 먹고 끊어야 되는데. 이거는 되게 잘 됐습니다. 실수했어요 이수는. 집어놨어야 됩니다. 네. 네 여기 아끼다가 역습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어쩔 수 없죠. 이세돌 구단도 어떻든 뭐 날카롭긴 한데 네. 실수는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표정에서도 드러납니다. 네. 찝었을 때 먼저 찝았는 수가 있었네요. 좀 수일기를 기피하지 않고 그냥 아낀 겁니다. 뭐 아낄 수만 있으면 아끼고 네. 싶은 자리죠. 마지막. 하나, 둘. 자, 강승민 선수도 넷, 그 좁은 다섯, 틈새를 비집고 여섯, 들어왔습니다. 일곱, 여덟. 이세돌 구단이 어떤 뭐 있는 것까지는 빠르는데요. 어떤 수익기를 하고 있을까요? 뭔가 또 예상치 못한 수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었을 때. 일곱, 여덟. 이거 뭐 너무 당연한데 지금 막 아슬아슬하게 도는 이유는 지금 뭐 정확한 술기가 지금 잘 안 되거든요. 40초에 이런 어려운 싸움을 정확하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세돌 구단도 그렇고 강승민 선수도 그렇고 둘 다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수상전이기도 네, 하죠. 그렇습니다. 네. 네, 역시 믿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계속 받아줘야 될 거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거기 그렇게 진행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수상전은 안 될 것 같고요. 이쪽을 두고 뭐. 네, 이런 바둑이 예상이 됩니다. 네. 이쪽에서는 이제 백이집으로 좀 이득을 봤는데요. 여기가 이제 문제입니다. 바둑은 아직도 어렵습니다. 여기 뭐 여기도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뭐 붙이는다든지 맛이 꽤 나쁘거든요. 아까는 아마 국가대표 선수들이 70대 30으로 압도적으로 이세돌 선수의 우세로 점쳤지만은 지금은 또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많이 따라 붙었겠죠. 지금 5대 5까지는 모르겠지만 승부는 좀 알 수 없는 그런 바둑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만약 흙이 좋아도 약간일 것 같아요. 둘, 셋, 정리가 넷, 되는 대로 확인해 다섯,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일곱, 여덟, 그렇게 자, 중앙 한 번 더 선수가 안 된다는 건가요? 그것보다도 일단 그 수가 일단 그럴듯하네요. 빠져서 도는 게 좋나요? 빠지는 게 정도네요. 있는 거는 이제 패로 버티는 수가 있어요. 너무 기분 나빠요. 일단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빠지면 둘, 죽은 거 아닙니까? 셋, 넷, 다섯, 하나, 둘, 여섯, 셋, 넷, 그리고, 여섯 수고요. 이제는 감명해졌거든요. 아, 그런데 이었어요. 이거는 한번 나중에 이렇게 두면은 일로 두고요. 네. 여기 두면 이쪽을 두고요. 막으면 여기를 두고 단패예요. 네. 단패죠. 네. 단패는 기분 나쁜데 빠지는 수가 없었습니까? 빠졌다면 패가 날 자리에는 아니거든요. 빠지면 그냥 잡은 것 같은데 이쪽이 있어서 그렇고 아직 수상전이 뭐가 있습니까? 다시 볼까요? 네. 하나 네 수인데요. 네. 세 수 안 되는데요. 빠져도 똑같은데요. 흙이 잡힌 거죠. 네, 빠져도 이거 뭐 세 수지 않습니까? 이거 들어가면 이거 들어가서 죽었어요. 네. 빠지는 수를 못 본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대실 수입니다. 이거 만약. 여덟. 예. 서로의 실수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만약 빠지는 수가 됐으면은 이세돌 구단 아주 곤란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단패가 됐기 때문에 네. 단패는 뭐 서로가 누가 죽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까 진행대로라면 먼저 따내는 쪽이 일단 백이 먼저 따더라도요. 예. 한 수 차이가 나요. 그렇게 어려운 수는 아닌 것 같은데. 강승민 선수도 약간은 이제 흥분이 된 것 같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빠지는 수 안 든 거는 좀 그래도 너무 아깝겠습니다. 혹시 끊고 뭐 이런 수가 됩니까? 이러면 수가 줄어드나요? 그래도 안 되는데요. 이렇게 놓고 때리면 4수, 3수 빠지는 수가 아무리 봐도 되는데요. 패가 됐어요. 만약 패가 아니고 그냥 잡았더라면 역전이 될 수도 있었던 수치인가요? 예, 백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잡으면 뭐 그냥 생으로 잡은 거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너무 요속이지 않습니까? 이 돌이 이 대마가 다 살아가요. 지금 요 돌만 잡으면 백은 마음 놓고 둘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돌이 못 잡으면 너무 열보여요, 지금. 그건 집으로 단순하게 뭐 한 둘, 셋. 집으로도 몇 집인지 모르겠네요. 네. 여섯, 일곱, 여덟. 한 50 되는 것 같아요, 집은만요. 이세돌 선수의 실수를 잘 캐치하긴 했는데 빅으로 갑니까? 한번 볼까요? 수가 여길 두면 네. 이쪽을 두고 이으면 일로 두고 여기서 일로 패
이것도 단패인가요? 한 손 늘어진 패네요. 그래도. 아, 이렇게 되면요. 네, 그래도 다행히 한 손 늘어진 패입니다. 그래도 그냥 잡은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네. 나죠. 마지막 하나, 둘. 워낙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어서 헷갈리네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네. 불안불안합니다. 강승민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를 두더라도 이쪽을 두고요. 여기를 잇고 일로 뒀을 때 이거 무조건 받아야 되거든요. 네. 여기서 손을 빼도 펜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둬도 흙은 한 번 더 둬야지 빅입니다. 빅밖에는 없죠. 네, 이거 백이 너무 잘 됐죠. 맞습니다. 이렇게만 둬도 다 뒀어요, 백이요. 물론 잡았으면 여섯, 최고 좋지만은 일곱, 그래도 여덟, 부분적으로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면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둑 국가대표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계속 기세로 이제 난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세돌 쪽이네요. 이세돌 구단의 우세. 잡았으면 어땠을까? 네. 예, 그것은 좀 아쉽습니다. 잡을 수 있는 돌을 일단 패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만큼은 손해를 봤죠. 자, 상변에서 많이 한 것 같은데도 그래도 10%밖에 따라붙지 못했습니다.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네, 어지럽게 만들죠. 네, 상변이 패 한 수 늘어진 패로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백도 마음 놓고 싸웁니다. 대혼전인데요.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과연 이 싸움의 끝은 어디일까요?